예,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지도부를 통해서 마지막 선거 전략을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바쁘셨을 텐데, 자, 이제 벌써 윤석열 정부 출범이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가 있어서 뭐 좀 정신이 없긴 합니다만, 지지율만 보면 과거 정권 출범 때보다는 뭐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선 때 이제 진영 간에 치열한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곧 이어서 지방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진영 간의 그런 어떤 대립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선거 연장선상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뭐 청와대 개방이라든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600만 원 이상 지급이라든가 이런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미동맹 강화라든가 앞으로는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판세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당내에서는 뭐 호남만 빼놓고는 다 석권 광역단체장 기준으로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 그런 발언을 한 아마 의원들은 없을 거고요. 예. 저희들은 몇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지난 4년 전에 완전히 지방권력이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지방권력을 좀 정상화해달라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오시기 전에 수원에서 이제 유세하셨다고 들었는데 분위기 어떻던가요? 경기도도 지금 아주 관심 지역 아닙니까? 뭐 수원을 비롯해서 경기도도 아주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보다는 잘 나오고 있고요. 예. 밑바닥 민심도 괜찮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힘 있는 일꾼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해주면은 지역 발전을 앞당겨 드리겠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강원도시인데 강원도도 이제 김진태, 이광재 아주 뭐 거물급 후보가 두 분 나오셨는데 강원도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도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광재 경쟁자인 이광재 후보가 상당히 지명도 있는 후보 아닙니까? 그래도 그 과거에는 그랬는데 또 정치를 한 8년 쉬었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고 또 국회의원 하다가 갑자기 또 도지사를, 또 과거에 도지사 보궐선거를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그런 분이 또다시 도지사로 도전하니까 아무래도 도민들이 그런 반응이 과거와는 같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긴 합니다만 보궐선거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의외로 지금 고전 중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인이 어려운 상황에 도전하는 것을 그것에 박수를 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낙선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지역주의 타파하기 위해서 부산에 갔다가 또 종로에 오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텃밭인 경기도를 버리고 민주당의 텃밭인 계양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이 너무 비겁하지 않냐, 저는 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계양과는 아무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양 주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 저조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에는 뭐 역할을 많이 하셔서 윤핵관이라는 별명도 얻으셨는데 대통령과는 소통이 잘 되십니까? 지금도? 우리 대통령께서 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뭐 여론이나 민심 이런 부분을 당을 통해서 지금 수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수시로 현안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논의한 건 어떤 뭐 인사 문제,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그다음 교육부 총리에 대한 인사 문제도 오늘 저한테 누구누구로 하겠다, 어떤 사람들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도 뭐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기 전에 제가 먼저 발표하는 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은 중이다.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는 입장 내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는 여권 내에서 먼저 조율이 돼야 될 문제인데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소통을 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뤘던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요직에 발탁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예. 의견을 개진을 했고 또 우리 당의 의견까지도 개진을 했는데 예. 국무총리께서 워낙 본인의 주장을 예. 굽히지 않으셔서 이거는 좀 여론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통령과는 상의 없이 오늘 기자한테 예. 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예. 입장을 밝힌 것이지 내정 자체가 뭐 변하거나 이런 건 아직은 아니죠.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기색은 없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대통령께도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했던 이 경제 관료들 그리고 우리 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서 예. 자기도 고심을 하겠다,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논리시라면 한덕수 총리도 반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도 역시 과거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던 분인데. 아니, 그거는 이제 예.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탈원전 정책 그렇죠. 예.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도 실패를 했는데 이 지금 거론되는 윤종원 전 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를 했고 비호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뭐 과거 정부에 몸담았다고 해서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법무부 인사 검증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민정수석실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폐지하겠다 약속을 했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두는 거는 권력 분산 측면에서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예.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한 공직자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검증단을 둬서 크로스체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런 법무부와 경찰의 그런 세평이라든가 인사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청와대가 직접 또 조사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2중, 3중의 검증 장치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검증을 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전권을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죠. 예, 저는 뭐 법무부에 둘 필요는 없고 법무부도 하고 경찰도 시키고 왜냐하면 검증 업무 자체가 조사 업무이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잘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작 중요한 말씀을 좀 못 여쭤봤습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하반기 원구성 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못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글쎄 그 숨은 의도가 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만은 지난번에 뭐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파기하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예. 검수완박 법안 파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번복을 한 것이고 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해서 입법 독주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1년 전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아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개특위 정상 가동 이런 것을 걸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뭔가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예, 예. 만약에 끝까지 민주당이 반대하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끝내 자신들의 마음대로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굳이 뭐 저희들이 다른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선거 때문에 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